지난 4월 서울의 한 교량이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차들이 막 경적을 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난 트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짐을 가득 실은 저 트럭 진짜 막 불꽃이 막 올라오고 있죠. 네. 네. 조수석에서 자고 있다가 옆에 친구가 차에 불났다 그 소리 듣고 깨서 보니까 불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손으로 막 불을 끄려고 합니다. 야속한 불이 번져나가는 그때 소화기가 있었던 제보자가 진화를 시도합니다. 작다. 지나가던 길에 불 꺼지는 트럭에. 아, 멋있습니다. 아, 제가 준비하라고. 다른 시민들 역시도 화재 진화를 돕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종이 상자가 아니, 많다 보니까 불이 네. 계속 옮겨 붙어서 쉽게 꺼지지 않아요. 상자 내렸어야 되는 거. 안 꺼져 저거. 어떻게? 나가서 불 끄면서 이 안에 뭐 폭발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불이 참 무섭구나. 화재라는 게 무섭구나. 그리고 그 연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 시민들은 위력을 잃지 않은 강한 연기에도 기침해가면서 끝까지 불길을 잡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럭에서 짐 내리는 것도 돕고요. 또 이 짧은 시간 동안 종이 상자 여러 개를 태워는 불길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불붙은 종이 상자에 가지고 있던 뭐 생수까지만 뿌려가면서 혹시 물을 재발하까지 확실하게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잖아요. 네. 갑자기 도로 호수가 등장해요. 아, 이 호수 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 하수구를 뚫는 게 보아세척이라고 해서 하수구 뚫을 때 불이 발생시켜가지고 대단한데. 하수구 청소하는 건데 예전에 무슨 화로차인가? 화로차요? 가다가 차에서 불나는 거 보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물로 이렇게 끄는 거 봤거든요. 그것도 기억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일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꺼졌어요? 트럭 화재는요. 누군가 던진 담배불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거든요. 담배꽁초 도로에 버리는 양심 없는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트럭이 전소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도 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